네, 인터넷으로 이형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레포트를 써야 하는데 미루고 미루다 결국 월요일로 넘어가는 밤 12시부터 레포트를 쓰려고 앉아 있습니다. 새벽이라 너무 조용하기도 하고 어차피 문헌에서 발췌한 내용들을 그대로 옮겨 쓰기만 하면 되는 단순 노동 작업이라 음악을 들으며 쓸까 하다가 오늘부터 보이스메일이 개편하잖아요. 그래서 개편 기념으로 특별히 보이스메일 다시 듣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11월 13일 방송을 듣던 중 보이스메일의 첫 번째 전화 데이트를 했던 사람이 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고 너무 민망하네요. 다시 한번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이렇게 바보같이 안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빠랑 통화하면 또 아무 생각이 없어질 것 같네요. 첫 방송 후 5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보이스메일이 새롭게 바뀌어가네요.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신청곡도 있습니다. 보이스메일 첫 방송 첫 곡이었던 노래입니다. 유엔의 보이스메일 신청합니다. 네. 그래요. 제가 그 본개편을 맞아서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청취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군요. 네, 유엔의 보이스메일 듣고 다시 올게요. 미안해. 내가 널 떠난 건 네가 싫어져서 그래. 너무 힘들어할까봐 이런 날 보면 네가 밝아보여. 우리 처음 날부터 지금까지 나에 대한 모든 기억들을 이제 잊어 모두 다 남김없이 웃으면서 떠나. 왜 이래 믿기지가 않아. 너무 가슴 아파 눈물이 뺨 위로 한없이 내리고. 오늘이라도 널 어느 하늘 아래 만날 수 있을까. 너를 잃어버린 세상에 사람이 너무나 미웠어. Just don't tell me how you can leave me now. Break my heart in two. 오랜 시간 동안 야유여 반갔어. 너의 친구에게 있을지 우연히 알게 됐지만 네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된 거야. 그래서 자꾸만 떠나려고 나를 네가 밀어 내어 밀. Just don't tell me how you could leave me now. Break my heart in two. I'm in love with you. Just don't leave me now. 시간이
세월의 흐름 따라 걸어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막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낙담하지 말고 다른 길을 찾도록 해봐요. 온 길을 되짚어 다른 시각으로 생각만 조금 바꾸고 나면 더 좋은 길이 분명히 생각날 거예요. 새로운 길을 건너라면 고개 들어 하늘을 보듯 더 푸른 하늘엔 눈부신 태양, 구름 속에서도 빛이 날 거예요. 이예진님의 꽃이어서 행복해라에 실린 이 새로운 길 중에서 들으셨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라고 해도 마음으로 다시 걸어간다면 새로운 길, 또 새로운 출발이 되겠죠.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역시 그 봉계편과 함께 새로운 이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저희 나름대로 조금 형식도 좀 바꿔보고 또 새로운 게스트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은 네, 이렇게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안 좋게 시작된 네, 4월 조금은 안 좋은 일들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은 예, 누구나 좀 다 가라앉아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빨리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네, 예전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재밌게 더 재밌게 진행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4월 5일 월요일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 MC 더 맥스의 사랑이 끝나면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구성 박찬은 배수경, 기술 고영훈, 그리고 진행의 김정훈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꿈에서 다시 만나요. 끝이라는 게 이렇게 쉬웠나요?